누가 칼 들고 협박함?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22년 인터넷 공론장을 뜨겁게 달구는 신조어 누칼협. 20, 30대 청년들이 특히 2030 청년들이 20대 청년들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칼협은 2021년 7월 칸 게임 커뮤니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의 현질템이라고 하죠. 유료 아이템 출시 방식을 놓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일부 유저들이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누가 강제로 아이템 사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왜 우는 소리야? 이제 신조어 누칼협은 1년 만에 온라인 게임판을 넘어 2030이 첨예한 정치, 경제, 사회 논쟁을 펼칠 때 즐겨 쓰는 유행어로 부상했습니다. 세상 만사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무적의 논리라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임금 인상 문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영끌 비투로 신불자 위기에 놓인 카카오페이 임직원 상황처럼 개인의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이런 반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억지로 투자하라고, 배달 뛰라고, 공무원 시험 치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오징어 게임의 규칙에 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제발로 그 게임에 들어간 참가자, 개인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냉소적인 조롱인 셈입니다. 인기 유행어로 떠오른 누칼협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한창이었던 10월 29일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단어를 언급하는 흐름이 감지된 것입니다. 누가 이태원에 억지로 가라고 떠밀었느냐? 제발로 맞닥뜨린 사고 아니냐면서 숨진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모욕적 표현으로까지 쓰이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회사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누칼협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이태원 참사 이틀째인 10월 30일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그래프가 보여주는 곡선을 보며 소름이 끼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누칼협은 공무원 임금 문제와 카카오 주가 폭락 이슈가 점화된 9월 17일 언급량이 늘기 시작하더니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3천 건이 넘는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찰과 구청이 인파관리에 손을 놓고 늑장 대응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참사의 결과를 희생자 개인의 선택으로 귀책시키려는 풍조가 확산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칼협이란 단어는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요? 누칼협 용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이태원 희생자와 같은 연령대인 2030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광우병 촛불 시위에 나갔던 세대, 학창 시절 세월호 참사를 TV 생중계로 목격한 세대, 계급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닥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으며 인터넷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할로윈 참사를 목격한 세대,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비극적인 재난에 대해 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어른들이 이를 정쟁화하고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회 부조리에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려봤자 국가, 조직, 집단은 나 자신을 결코 보호해주지 않으며 안전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울리 히벡은 위험 사회에서 대비하지 못한 재난은 무책임의 구조화를 낳고 국가 불신을 만든다 고 했습니다. 신조어 누칼협은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적어도 선택할 자유가 있었으니 그 결과도 기꺼이 수용하라 는 2030 특유의 극단적 세계관을 반영한 단어로 보입니다. 누칼협 한 적 없으니 악강보해라. 너의 불행은 알바노다. 이런 유행어가 부상한 데에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에까지 조롱과 냉소 섞인 표현이 오간다는 건
무척 서글픈 일 아닐까요? 저는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회복지제도와 시장금융상품은 더욱 복합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쏟아질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추월한 요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세상입니다. 2030 신조어 누칼혁, 여러분은 이제 이 단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